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홍구샛별 부부의 술 먹방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하이미가 할머니네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술 마시러. 그래서 아무튼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자, 인생 건어물이라는 집입니다. 자, 지금 이몽규는 사진을 찍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 왜 찍어? 이럴 줄 알았어요. 화장을 하고 올까. 대상부진이랑 얼굴에 갑자기 스친이 나가지고. 근데 자기가 확대해서 찍으니까 더 못생겨 보여. 그냥 일반으로 찍을게. 자기한테 못생겨 보인다는 거 정말 이상하게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아, 마스크를 애매모호하게 껴서 그래. 다시 찍어. 어때? 근데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른 거잖아, 비비크림. 그러면 진짜 연예인급이라 생각해 나는. 다 건어물별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오징어, 버터, 문어. 난 철판 오돌뼈 볶음. 자, 이거 계란말이.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 잔 마셔볼까? 아, 나 괜찮아. 너 어디 괜찮니? 아, 우리, 아니, 그럴 거면 우리도 잘못됐어. 우리도 이렇게 올 거면은. 아니, 화장을 하고, 나도 좀 옷 좀 펑퍼짐한 거 입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잘생겨서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 편해서 보는 거야. 편해서.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음식, 노가리. 짠. 아. 오늘 나이스한 선택인데? 응. 그래, 사람 많은 데를 잘 못 가는 게, 생긴 거는 되게 잘 놀아 보이고 막 그래 보이잖아. 양아치가. 저는 정말 낯가림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실 정도로 여러분들, 나서 엄청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낯가리는 거, 나를 거리낌 없이 들이댔던 게 누군지 아니? 내가 들이댔다고? 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막 이성적으로 들이댄 거 말고. 자기가 맨날 나한테 커피 떠달라고 그러고 놀러 떠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 걸었잖아. 뭐 양복 사는 거 같이 따라가달라고. 아, 그거는 이제 혼자 왠지 알아? 그거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어, 서울 생활했을 때. 아무튼 자기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 들이댔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누나. 아니, 찍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녀팬들이 홍기한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좀 생겼나? 지금은 잘생겼어. 근데 나랑 결혼했을 때는 좀 솔직히 별로였어. 아니? 연애할 때는 진짜 내 전성기 시절이었어. 인정 못해. 그러면 너는 진짜 내 얼굴을 보고 만났다는 게 아닌데? 그래. 그래, 나도 너 진짜 엄청 예쁘다 생각하지 않았어. 어, 알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야, 너 재수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 나한테 좋아한다고, 어? 그러면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어? 야, 나도 많았어. 나도 많았어. 없었어. 응, 있었어. 많았어. 그래도. 뭐 다른 여자 얘기했잖아? 하나도 안 보였어. 너밖에 안 보였어. 근데 우리만 청아 맛있더라. 내가 신기한 게 하이미를 데리고 다른 친구랑 만나서 하이미도 친구랑 놀게 해주고 나는 내 친구랑 이렇게 한 잔씩 마시잖아? 어. 그럼 안 취한다? 자기야. 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친구끼리 술 마셨는데 너는 하나도 안 취했다 얘기했잖아. 근데 너 나한테 전화한 거 기억나니? 내가 전화했어? 아니, 어? 근데 그건 예외야. 왠지 어? 알아? 그러니까 하이미 잠들고 나서 마셨어. 아니, 하이미 옆에 깨 있었는데 막 너무 끼놀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그래?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 난 궁금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안 할까, 사람이? 나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하루에 10마디 이상은 하잖아. 내가 뭐 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때 그 아웃밴 영상 올렸을 때 우리가 2시간 얘기하다가 뭐 할지 정하려고 켰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댓글에 2시간 동안 얘기한 것도 신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신기한 건지 몰랐죠. 잠깐만, 이거 스토리 올리고 싶은데. 그 꿈에랑 짠하고 싶어. 자, 짠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여러분들 부메랑 짤은 이렇게 편성해요. 이거 현실이야. 잠깐만. 아 다시. 아. 아 빨리 이렇게. 딱, 알았어 알았어. 딱 소리가 나야 된다. 어. 오케이. 근데 나는 자기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갑자기? 너는 어때? 나는 운동할 때랑 자기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 타이밍이랑 있을 때 세 개. 난 세 개밖에 없어 인생에서. 근데 많은 가장분들의 고충이겠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되게 고충이었거든요.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개인의 행복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몰랐어.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 가정이 행복하는 게 내 개인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원래 그랬잖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맨날 가족이랑 보내도 가족이라는 거에 기대가지고 행복을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가족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이고 내 개인의 행복은 또 따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 개인의 행복을 찾고 있어. 아직도? 어? 아직도?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말고 격투기랑 게임? 격투기 뭐 운동이긴 하지만 진짜 그냥 내가 격투기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그 나는 유튜브 그 우리 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 그 하임이 관련해서 뭐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애한테 뭐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게 있더라고. 나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인 게 나는 너무 좋거든. 하임이 키웠던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임이 또 좋아하고. 어. 나는 근데 막 엄청 부끄러워. 하임이한테 엄청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영상은 내가 안 찍었던 것 같은데. 뭐 하임이 태어나기 전에는 뭐 근데 리액션 한 것도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유닛 리액션 하고 후원 받아서 리액션 하는 거. 난 그것도 솔직히 막 부끄럽진 않아. 왜냐면 그걸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고 그랬던 건데 나는 이거를 부끄러워한다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부끄럽진 않아. 그래서 하임이 앞에서도 요새도 막 리액션 할 때도 있고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응. 열심히 사는 것도 보여줘야지 또. 네, 진짜 간단한 말. 아, 네. 진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카드 한 장만 뒤집어 놨어요. 네. 그 카드는 형님이 생각하는 에잉? 말 말도 안 돼. 형님이 하나만. 스페이드 8? 스페이드 8? 네. 스페이드 8만 뒤집어 있으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소름 돋아. 나 소름 돋아. 나 진짜 주작 아니잖아. 진짜 CCTV도 있잖아. 아니 잠깐만. 스페이드 8?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스페이드 8이요? 네. 바꾸셔도 돼요. 스페이드 8이요? 네. 아, 제가 한 장만 뒤집어 놨다 했잖아요. 네. 잠깐만. 아, 제가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뭐지? 아니 뭐야?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이게 되나 이론적으로? 아 다른 방송. 네. 아니 진짜 하나도 없잖아. 지수증 다 있는데. 아니 방금 신분 삭제 걸 수 있어요 이거. 아니 방금 사진 찍어달라고 오셨는데 아니 잠깐만. 카드가 있잖아. 네. 형님이 멈춰달라고 했을 때 제가 네. 딱 멈출게요. 네. 스탑. 네. 이거네 이거? 네. 네. 잘 기억하셨죠? 네. 이거를 잘 섞으면 네. 사이에 있겠죠? 네. 이게 52장의 카드잖아요. 네. 1부터 52까지 아무거나 숫자 하는 건 없어요. 1부터 52까지요? 저 37이요. 37? 네. 진짜 없는 것 같아 숫자 나 진짜. 만약에 진짜. 위에서부터 37번째 카드에 네. 그 카드가 있으면 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찍고 있잖아 지금. 어, 거짓말. 네. 아니 수치 있나? 잠깐만 하나, 안 찍는데? 어. 둘 셋 넷 다섯 어? 일곱 36? 이거네요? 네. 직접 확인하실래요? 아, 저는 이게 아니, 근데 아, 이론적으로 되는 말인가요? 확인해봐. 지기 사람보다 맞으세요? 맞아요? 아, 진짜 멍치지 마. 아니, 이게 어떻게 되나? 안 짜고? 어. 네, 저 지금 왔으니까. 아, 그래도 청하 드시죠? 네.
아, 아니, 살면서 마술을 처음 이렇게 하는 건 사장님 앞에서 하나 가능해요? 사장님 앞에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아, 이거 신기하다. 1회용이라서. 네, 오늘 근데 보통 대부분이 스페이드판 선택하나? 타이밍한테 보여주면 하면 기절하니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 아니, 이론적으로 나는 약간 이론파거든? 확률이 몇 분의 몇인데. 진짜 내가 되게 의심 많은 거 아는데. 그래, 37한 거잖아.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사실 자기야, 이거 몰카야. 저분이랑 싸우고 친 거. 아, 들어와 주세요. 야라라. 맥주, 생맥주 과자 치면은 진짜 그냥 소맥 마신 거지. 깔끔하게 마시니까 가자.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눈 풀린 당신 모습 보니까 오늘도 역시 같이 있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먹어야 돼. 어? 더 먹어야 된다고. 너 이거 일어나서 봐봐.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야.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좋은 밤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